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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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태근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영어로 문장 하나 가져왔는데요. She's gone. She's gone 이라는 영어 문장입니다. 어?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죠? She's gone. 여기서 들어봤는데. She's gone out of my life. 네. 자, 이런 노래에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거 문덕 교수님 잘 부르는 노래인데. 자, 아무튼 She's gone. 이 표현 우리 노래에서도 들어봤고 여기저기서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아, 그녀가 떠나갔다라는 말이죠. 사실 이 She's gone이라는 문장은요, She has gone. She has gone을 줄여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She has gone 이렇게 제대로 된 문장을 딱 보고 나니까, 아,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죠. Have 동사 뒤에 PP 형태가 오면은, 아, 이거 우리 현재 완료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현재 완료로 만들어진 문장이에요. 자, 현재 완료는요, 참 특이한 시제 중에도 하나죠. 과거 시제랑도 관련이 있고 현재와도 또 관련이 있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정확히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 이미 그녀가 떠나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까지도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다. 라는 말이죠. 그죠? 자, 이 시제,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참 특이하게 느껴지실 텐데, 왜 특이하게 느껴질까요? 우리나라 말에 없으니까. 그죠? 우리나라 말에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와, 신기하다. 이 과거 사실과 지금에 대한 얘기까지 동시에 얘기하네? 와, 신기하다. 특이하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효과적이잖아요. 두 가지를 동시에 전달하니까 이 현재 완료 시제를 참 많이 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She has gone 이라고 얘기하면은 과거에 이미 떠나갔고 지금도 돌아오지 않았다. 라는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주어를 조금 바꿔볼게요. 자, 그녀를 바꿔볼게요. 이렇게요. This milk has gone. 그리고 뒤에 bad라고 붙여놨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우유가 떠나갔다. 아, 이거 아까 그녀가 떠나갔을 때처럼 역시 슬퍼해야 될까요? 네네, 슬퍼해야 됩니다. 슬퍼해야 되고요. 자, 우유가 떠나갔다. 우유가 갔다. 우유가 떠나갔다. 안 좋은 말인 것 같죠? 그리고 특히나 뒤에 bad란 단어가 들어있는 거 봐도, 아, 이거 안 좋은 말이겠는데? 라는 느낌이 살짝 옵니다. 그죠? 자, 이 우유가 떠나갔다 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이 우유가 맛이 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뭐라고 하죠? 우유가 상했다. 이 우유 상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되시겠나요? She has gone. 그녀가 떠나갔다. This milk has gone bad. 이 우유가 맛이 갔다. 이런 말이에요. 자, 아시겠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우유가 떠나갔어. 이 우유가 맛이 갔다고, 상했다고. This milk has gone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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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She's gone. She has gone. This milk has gone bad. 이 두 문장 같이 암기하러 가실까요? 자, 그러면 노래를 한번 즐겨주시죠. Check it out. 여자친구 잘 사귀고 있어? 그녀는 떠나버렸어. 왜? 나도 몰라잉. She has gone. Has gone. She has gone. She has gone. She's gone. She's gone. She's gone. She's gone. This milk has gone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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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has gone. She has gone. She has gone. She has gone. She's gone. She's gone. She's gone. She's gone. This milk has gone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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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milk has gone bad.